이번 시간은 페이지 433페이지. 오수 처리설비입니다. 오수 처리설비. 오수 처리설비는 기본적으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 파트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뭐 제1절 기초사항에서 보시면 오염지표, 수질 오염지표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BOD. 자, BOD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죠. 그래서 이 BOD는 시험에 너무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종합문제 지문 정도로 출제된다라고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 속에 유기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하는데 안정화되는데 얼마만큼의 산소가 소비되냐 이것을 나타낸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POD의 자, 측정 단위는 ppm 개념을 씁니다. 100만 분열을 동일하게 쓰는데 수질오염지표다. 정화조의 수질오염지표라는 측면을 기억하시고 ppm인데 ppm와 같은 단위가 여기에서는 무엇을 쓰는가 하면 미리그램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는 그램퍼 입방메달을 씁니다. 1세제곱미터 몇 그램 포함되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ppm 단위를. 그래서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러면 POD 수치가 커진다는 것은 수질오염이 많다는 거예요. 그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 주시고 근데 2번은 한 번도 안 냈습니다. 잘안낼것 같아요. 자, COD 화학적 산소 요구량입니다. 이거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으로서 자, 뭐 보통 공장 폐수 같은 데 측정하는 데 많이 씁니다. 산소 요구량에서 보통 무기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면 자, 미생물에서 자, 분해가 다안 됩니다. 그래서 화학적으로 안정화되는데 자, 보통 산소가 얼마 소비되냐 이것이 바로 COD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장 폐수 측정에 많이 이용된다. 공장 폐수. 공장 폐수와 같은 이런 측정에 사용된 것이 COD 개념이 된다는 점 간단히 알아두시고, DO, 용존 산소량이 나옵니다. 이것도 측정 단위는 동일합니다. 이것도 ppm을 씁니다. 단위는 ppm을 쓰고요. 그리고 DO 용존 산소량입니다. 용존 산소량. 물속에 녹아 있는 산소의 양을 우리가 용존 산소량을 DO로 표기합니다. DO로. 용존 산소량. 단위는 동일하게 ppm 씁니다. 그리고 SS 부유 물질량입니다. 부유 오수 중에 우리가 부유 물질이네. 부유 물질량으로서 보통 오수의 탁도를 나타낸 거예요. 오수의 탁도, 흐린 정도를 나타낸 것을 보통 SS 부유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컴은 오수 표면에 있던 오물 찌꺼기를 스컴이라고 합니다. 스컴은 오물 찌꺼기예요. 오물 찌꺼기고요.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자, 활성 오니. 자, 활성 오니는 무엇을 활성 오니라고 하는가? 보통 활성 이거는 미생물 덩어리 균 덩어리 활성 오니는 미생물 덩어리를 활성
온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헬스 온이. 미생물 덩어리입니다. 근데 넘겨보시면 435페이지 보면 BOD 제거유리, 요새는 이게 많이 나오죠. 앞전에도 이거 냈습니다. BOD 제거유를 냈어요. 자, BOD 제거율은, 자, 퍼센트로 나타냅니다. 퍼센트. BOD 제거율은, 여기 보면, 계산 문제 두 번 냈고, 세 번 냈나? 자, 유입수 BOD입니다. 유입수 BOD 마이너스 유출수 방류수입니다. 이 식을 한 번 냈고, 계산 문제 세 번 냈습니다. 이건 쉬워요. 모르면 답을 하나씩 넣어 검산해 보면 됩니다. 식도 쉬우니까. 유입수 BOD 마이너스 유출수 BOD 유입수 유자. 그래서 유입수. 자, 정화제에 들어온 똥물이죠. BOD 가지고 기준 잡아서 방, 이걸 방류수라고도 합니다. 방류수. BOD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식 풀지 말고요. 무엇을? 그러면, BOD 제거율하고 이 세 가지 중에, 유입수 BOD 유출비 중에 하나를 빼고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면 답을 하나씩 넣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속 딱 떨어지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검산을 하시면 됩니다. 검산. 푸는 게 아니라 검산하는 게 빠릅니다. 이거 왔다 갔다 못하는 분들은 차라리 검산하면 돼요. 하나씩 넣어보면 됩니다. 답을. 그럼 딱 떨어지면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BOD 제거율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이 BOD 제거율이 얘는 정화조의 성능을 나타내는 거예요. 정화조의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지표가 BOD 제거율이에요. 이거는 수질 오염 지표가 아니라 정화조의 성능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겁니다. 제거율이 높을수록 정화조 성능이 좋다는 겁니다. BOD 제거율이 높을수록 정화조 성능이 좋다는 겁니다. 정화조의 성능이 우수하다는 거죠.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BOD 제거율이 높기 위해서는 이 수치, 유출수, 방류수 BOD 수치가 작아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작아야지만 제거율이 100%에 가깝게 되는, 이게 0에 가까울수록 제거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럼 깨끗한 물이 흘러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쪽으로 많이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436페이지 보시면 오수 정화 처리 방식에서 물리적 처리 방식. 물리적 처리는 스크린이나 침전이나 교반, 여과 이런 것이 물리적 처리 방식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스크린이 바로 일종의 여가 장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에서 변기에서 놓으면요, 얘가 일종의 여가 장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파쇄 장치 역할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 부유 물질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변기에다가 안 넣을 걸 넣으면요, 여기 걸러져야 돼요. 아, 정화조 내로 막 들어가면 안 돼요. 간혹 가다가 쓸데없는 물품을 변기 넣고 배수를 하면 여기 걸러져야 되는 거예요. 일종의 여가 장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변을 이제 파쇄하는 역할까지 탁탁 치면서 탁 잘게 부서지면서 들어가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스크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종류는 냈고요.
종류는 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반은 언급이 됐어요. 폭기주에서 오주 중에 공기 혼합식에서 뒤섞어주는 역할입니다. 기계적으로 휘어져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 뒤섞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 혼합하는 역할을 하는 게 교반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스크린 부분을 한번 다룰 수 있을 겁니다. 스크린 부분. 그 다음에 화학적 처리 방식이 뭐 중화나 소독 개념이 있는 겁니다. 중화. 뭐 알칼리 성제나 산성제를 투입시켜서 우리가 중화시키는 방법이고, 소독은 멸균시키는 겁니다. 멸균. 그리고 생물학적 처리 방식이 미생물을 활용하는 게 미생물. 그러면 생물학적 처리 방식은 미생물 균 작용에 의해서 하는 것이 생물학적 처리 방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생물학적 처리 방식이 한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생물학적 처리 방식. 그러면 형기성 처리하고 호기성 처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호기성 처리라는 것은 호기성 미생물을 활용하는 겁니다. 얘는. 호기성 미생물. 균을 활용하는 거고. 그러면 이거는 호기성 미생물은 산소가 있는 곳에서 생육하는 미생물 균이에요.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호기성 미생물. 이거는 산소가 필요한 겁니다. 산소. 필요한 것이 호기성 미생물이 되는 거예요. 그 반면에 형기성 처리 방식은 형기성 미생물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기성 처리는 형기성 미생물입니다. 그럼 얘는 산소가 필요 없는 곳에서 없습니다. 산소가 필요 없는 곳에서 생육, 산소가 필요 없는 거예요. 얘는 산소가 필요 없습니다. 혼자 생육할 수 있는 균, 산소가 없는 데서 생육할 수 있는 균입니다. 그러면 형기성 처리하고 호기성 처리를 구분하시면서, 그러면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야? 형기성 처리 방식하고 호기성 처리. 그럼 얘는 형기성 미생물이었겠죠? 얘는 호기성 미생물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기를 공급할 필요가 없는, 공기를 차단하면 돼. 얘는 공기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통기관 이런 걸 다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형기성 처리 방식은 이런 부패 탱크 방식이네. 부패 탱크나 이모퍼 탱크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탱크가 들어가야 되나가. 탱크. 1차 탱크. 탱크란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반면에 호기성 처리는 기타 처리는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가요. 뭐 장기 뭐 폭기든 살수 여상이든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거 외우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형기성 처리 방식만 기억하면 돼. 탱크란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단어가. 그럼 나머지 기타 방식들은 호기성 처리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형기성 처리는 이 형기성 미생물만 활용하는 거고, 호기성 처리는 호기성 미생물도 활용하지만 기술력을 활용하는 겁니다. 현대식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오수 중에 공기를 불어넣는 폭기도 하고요. 뭐 다른 살수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기술력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형기성 처리는 처리 시간이 깁니다. 오로지 미생물에 의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처리 시간이 길게 소요됩니다. 그럼 호기성 처리는 처리 시간이 짧아요. 왜 그런가 하면 얘는 기술력을 활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옛날에 컴퓨터는 처리 속도가 엄청 느려가지고 컴퓨터가 커졌는데 요새 PC는
굉장히 기술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손안에 컴퓨터 핸드폰 아닙니까 이제? 옛날 그 큰 컴퓨터를 손안에 잡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처리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얘는 처리 시간이 길고 얘는 처리 시간이 짧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처리 공간이 넓어야 돼요. 커야 돼요. 그 반면에 호기성 처리는 처리 공간이 적습니다. 적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기술력을 활용하고 얘는 기술력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동력비나 아니 유지관리비 같은 게 유지 이런 관리비 이런 게 얘는 적게 들어가요. 그 반면에 호기성 처리는 동력비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갑니다. 유지관리비가 얘가 많이 들어가는 게 호기성 처리. 여가시고 그리고 자 일반적으로 이 현기성 처리를 하면 악취가 생겨요. 악취 발생이 있습니다. 이건 악취가 없어요. 이건 악취가 안 생깁니다. 호기성 처리 방식. 그러면 도심지에 적합한 방식은 바로 호기성 처리가 도심지에 적합한 거예요. 이게 도심지에 적합한 거예요. 도심지에 적합한 게 호기성 처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기성 처리는 도심지에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도심에는 그래서 만약에 도심에 현기성 처리하면 다니면 아이고 화장실 냄새가 너무 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촌에 가면 이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현기성 처리. 그래서 간혹 가다 다니면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략히 비교를 해서 공부해 두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 앞쪽에서 거의 시험이 나옵니다. 대해서는 뒤에 정하조는 요새 거의 잘 안 냅니다. 옛날엔 정하조 쪽을 내다가 요새는 이 앞쪽으로 거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험 흐름이 이 앞쪽 부분 위주로 현재 변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시고 그 다음에 넘겨서 자, 저 가스 쪽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49페이지를 보시면 가스 설비 뭐 가스도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 가스 뭐 지금 거의 도시가스 많이 쓰잖아요. 아파트 단지에 도시가스. 일단 가스는 기본적으로 정리를 좀 하실 것이 여기에 보시면 450페이지 보시면 그 가스의 압력 개념 고압, 중압, 저압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스의 압력을 고압하고 압력을 중압하고 저압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압력을 기본적으로 그러면 중압을 기준 잡아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가스 압력은 중압은 0.1 메가파스칼 이상에서 1메가파스칼 미만까지를 우리가 중압이라 기준 잡고요. 그러면 저압은 이 이상입니다. 이상은 출발점을 포함하잖아요. 그러면 0.1메가파스칼은 중압이고요. 그래서 0.1메가파스칼 미만이 저압인 거예요. 미만은 출발점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계산점을. 그러면 여기서 미만까지니까 1메가파스칼
이상이 고압 기준이 되는 게 고압 기준이네. 그래서 고압, 중압, 지압을 정확히 구분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용어 부분에서 시험을 거의 대부분 예를 가지고 냈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나오면 왜 이거 가지고 낼 수밖에 없는가 하면 가스는 안전사고 우려가 높잖아요. 폭발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묻는 것을 시험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이거 외에 냈던 게 거기 제1종, 제2종 보호시설 가지고 냈던 겁니다. 보호시설. 그래서 일단은 이걸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압력 구분. 기억하시고. 그리고 보호시설이 이게 1회 때 시험을 냈던 겁니다. 1회 때. 1종 보호시설하고 2종 보호시설. 시험이 어려웠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외울 수도 없는 일이고. 외워도 또 까먹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래서 힘듭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요새 많이 하는 거 유치원 있죠? 유치원이 바로 1종 보호시설입니다. 학교 유치원에가 나죠. 어린이집 이런 게 다 1종 보호시설. 경로당이나. 위험하죠? 여기 있는, 그래서 넘겨보면 제2종 보호시설이, 그래서 2종을 한번 공부하시면 돼. 2종 보호시설을 보시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2호에 따른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이거는 2종 보호시설로 분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앞에 억지로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보면 그 유치원이나 뭐 학교, 어린이집, 어린이집, 이제 경로당 뭐 이런 등등 있죠. 여기는 위험하잖아요. 단독주택은 성인도 있고 어른도 있고 애들 같이 있지만 얘는 집중적으로 애들만 있다는 거죠. 유치원 이런데 이런 건 1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럼 2종이 단독주택은 기본적으로 단독주택이 있고요. 공간이 있고, 있는가만, 다중주택이세요. 다중주택. 그리고 다가구주택이거든요. 이런 게다 단독주택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단독주택이고, 다중주택은 저런 거 있죠. 하숙집. 가숙집 이런 게 다중주택입니다. 다가구주택은요, 등기는 한 사람 앞으로 돼 있고요. 세놓은 거예요. 이 다가구주택. 그리고 공동주택? 공동주택이 또 네 가지예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들어봤고요. 연립주택. 그리고 다세대주택. 그리고 여러분들 보통 다세대 연립주택은 보통 빌라 형태로 많이 되어 있죠. 그러면 연립하고 다세대의 차이점이 이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법적으로 하면 한 기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냐 660 초과냐 이게. 그럼 쉽게 저층인데 4계층 이하로 되는데 옆으로 길게 돼 있으면 연립입니다. 한 동이 옆으로 좀 길어지면 연립이고요. 그냥 간단해요. 1호, 2호 이렇게 되면요. 이거는 다세대예요. 조금 길단하게 돼 있으면 연립. 짧게 돼 있으면 한 동의 길이가 다세대로 보면 돼. 법적으로는 한 기동의 연면적 합계가 660 초과는 연립이고 660 이하는 다세대입니다. 그리고 기숙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제겁니다. 제2종 보호시설이에요. 2종. 그러면 쉽게 이겁니다. 여기는 같이 있는데
앞에는 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조가, 맞아? 그래서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언제 다 외워요? 못 외워요, 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어린이놀이 시설, 경로당, 청소년 수련 시설, 그리고 학원 있죠? 학원들이나 아니면 의료 관련된 거 있죠? 의료기관이라든지 도서관, 전통시장 이런 데는 좀 위험, 이런 것을 다 일종으로 두고 있다는 게. 그러면 여러분들 힘드니까 이종을 공부하시면 돼요. 이종. 이종을 혹시나 공부하시고. 그리고 그래서 453페이지 이제 도시가스 원료와 특성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454페이지 보면 가스 연료의 특성이 나옵니다. 연소시 재나 매연이 안 생기잖아요. 만약에 연소했을 때 매연 생기려면 아파트에 쓸 수가 없죠. 그리고 무공해 연료고 그리고 무색 무침으로 누설시 감지가 어렵습니다. 냄새가 안 나요. 그리고 폭발 위험성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LPG하고 LNG가 나옵니다. LPG, LNG. 자, LPG하고 LNG를 간단히 보시면 LPG, LNG. 또 LPG 하니까 우리나라 또 여성분들이 잘 골퍼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LPG는 액화 석유가스고요. 가스기화제. 그래서 석유의 정제 과정에 생기는 가스를 액화시켜 놓은 겁니다. 액화시켜 놓은 것이 액화 석유가스고 LNG는 액화 천연가스가 됩니다. 액화 천연가스. 그래서 이제 주성분 개념이 차이가 약간 있죠. 주성분이 LPG는 자 프로판하고 프로판하고 부탄이 주성분입니다. 다른 소량가스 프로피틸린 뭐 부틸 이런 거 첨가하는데 프로판이 화학기호로 얘가 탄소 3개 수소 8개입니다. 부탄은 탄소 4개 수소 10개예요. H10입니다. 주성분이. 그런데 자 LNG는 자 메탄이잖아요. 메탄이 주성분이에요. 메탄은 CH4잖아요. 메탄. 그래서 이 주성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중이 자 얘들 탄소 개수가 많은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무겁습니다. 근데 얘는 공기보다 가벼워요. 그럼 가벼운 게 밖으로 잘 나가요. 문이 약간 열려있을 때. 그러면 공기보다 무거우면 가스 누설 시 바닥에 체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체류가 되면 위험해지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면 괜찮은데, 그래서 비중이 얘가 이거 가지고 이제 시험을 냈던 게 공기보다 가벼우니 무거워. 그리고 이제 그러면 가스가 누설 시 이제 냄새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경보기를 설치해야 돼. 가스 경보기. 그래서 이제 누설 감지기 또는 경보기, 누설 감지기 이렇게 하죠. 가스 경보기는 얘는 바닥에서 30cm에 설치하는 게 무거우니까 바닥 30cm 그 이내에 설치하고 이거는 가벼우니까 천장에서 30cm 이내에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이내. 그래서 보통 아파트는 도시가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천장에 그래서 붙어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천장에서 30cm 이내에 설치하시면 되는 겁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LPG, LNG를 봤을 때 일반적으로 기억하실 것, LPG는 공기보다 무겁죠. 그래서 폭발 위험성이, 안정성이, 폭발 위험성이 두 가스를 비교했을 때 이게 커요. 폭발 위험성이 크고 이게 적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LPG하고 LNG하고 폭발을 하려고 하면 공기 중에 일정 이상이 희석이 돼야 됩니다. 일정 이상이 차야지 폭발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LPG하고 LNG 중에 소량이 차도 폭발할 수 있는 게 LPG예요. LNG는 조금 더 많이 희석돼야 돼. 그래야지 폭발합니다. 그리고 얘는 공기보다 가벼우니까 틈이 있으면 쉽게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안 모여있고. 얘는 어떻게? 체류가 돼 있는 게. 그래서 폭발 위험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중에, 자, 발열량. 그래서 이 발열량은, 발열량. 그래가지고 이 탄소가 산소하고, 맞지?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떼야 되니까. 탄소 개수가 높을수록 발열량이 큰 거예요. 그럼 발량은 얘가 크고 LNG가 적습니다. 둘이 비교했을 때. 둘이 비교했을 때는 발량이 없네. 그러면 당연히 공기 소비량 개념이, 그러면 공기 소비량, 그러면 공기 소비량은 당연히 LPG하고 LNG하고 비교하게 되면 탄소 개수가 많으면 산소를 많이 소비할 수밖에 없죠. 산소 소비량이 이게 많은 게 얘가 적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장 개념, 저장. 자, 보통 저장 개념이, 자, 이 LPG의 경우는, LPG는 작은 용기에 저장을 할 수 있잖아요. 작은 용기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부탄가스통이 작잖아요. 부탄가스통이. 그래서 프로판가스통은 조금 큽니다. 반면에 LNG는 대규모 저장시설, 저장이 되냐? 그래서 얘는 대규모 저장시설을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배관 안에서 도시가스로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저 정도 돼야 돼, LNG가. 버스 정도 그게 저장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택시는 아직 LNG 택시가 없습니다. LPG 택시가, 택시들. 그래서 천연가스 차가 버스 정도 돼야지 운행이 가능하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그리고 LPG는 사용량 단위가, 얘는 사용량을 킬로그램 퍼 아워를 사용합니다. 시간당 몇 킬로를 사용했냐. 그런데 LNG는 최적 거리입니다. 이건 사용량을 최적으로 따집니다. 메다 삼성 퍼 아워, 시간당 몇 입방메다를 사용했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늘 아파트 도시가스 적을 때 최적 거리입니다. 최적. 그래서 검은 글씨 쓰세요. 이것이 최적입니다. 그럼 최근에 좋은 아파트들은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된 아파트는 자동 계량을 다 합니다. 가스 계량이 적으로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물 얼마 썼나 이런 거 다 체크, 자동으로 다 하세요. 컴퓨터로. 그래서 일반, 그런데 나중에 또 저거죠. 누가 조작해버리면 해크, 컴퓨터 공격하면 또, 나는 적게 썼는데 더 많이 해야 돼. 자, 그래서 이것이 LPG와 LNG. 이거는 세 번 기출을 했습니다. 세 번 정도. 뭐, 기본적으로 쉽게 맞출 수 있는 부다버리고, 그리고 생성가스에 의한 중독성 위험이 LPG가 있어요. LNG는 그래서 청정가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LPG는 중독성이에요. 그래서 생성가스에 의한 중독성 위험이 있는 가스예요. 중독성 위험이 있습니다. 있는 가스가 LPG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상식적으로 알아둘 거, 메탄은 마이너스 162도씨 액화가 됩니다. 마이너스 162도씨 액화가 되니까 그거보다 높은 마이너스 뭐 160도 이런 기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겨울에도 잘 나와요. 그런데 이 프로판은 마이너스 40몇 도씨가 됩니다. 그런데 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지, 이 부탄가스가 얘가 액화 온도가 마이너스 0.5도입니다. 마이너스 0.5도가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요, 겨울에 잘 안 나오는 게 기아가. 그러니까 상식 추운 데서 휴대용 가스레인지가 부탄 아닙니까? 부탄. 그래서 얘가 잘 안 나오는 이유가 추운 데서 안 나오는 겁니다. 마이너스 0.5도씨 액화 되다 보니까 추운 장소에서는 기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알아두십시오. 따뜻한 데서 부탄가스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에 와 추운 데가 막 나오는 겁니다. 와 수락성 대청 봉기에서 가스 뻗어들어가고 뭘 끓이 먹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걸 넣어가면 안 됩니다. 프로판 가스통을 들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5페이지 이제 가스 배관에서요. 자, 그 배관에 매슬 깊이 이렇게 해놨죠. 설치 유지는 공동주택의 부재는 0.6m. 이게 0.6m가 최소 매슬 깊이입니다. 최소 매슬 깊이가 조건이 안 주어지면요, 0.6m에 이상 매슬 해야 됩니다. 가스 배관을 안전을 위해서 최소 매슬 깊이는 0.6m 이상으로 매슬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넘겨보시면 리얼에 보시면 이런 철도 부지 경우나 아니면 거기 455페이지 니언 있죠? 폭 8m 이상 도로. 그럼 폭 8m, 그래서 니언 체크하십시오. 폭 8m 이상 도로라는 것은 도로 폭이 넓잖아요. 그건 대형 차량들이 이렇게 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전을 위해서 매슬 깊이를 깊게 하라 이겁니다. 이때는 1.2m 이상 매슬을 하라는 겁니다. 폭이 얼마? 폭이 8m 이상 도로. 8m 이상 도로라는 것은 도로 폭이 넓어요. 그럼 대형 차량들이 다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1.2m 이상 매슬 깊이를 안전을 위해서 깊게 매슬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페이지 이제 458페이지 보면 가스 계량기가 나와요. 가장 시험에 많이 냈던 거죠. 가스 계량기. 계량기가 미터기죠. 미터기. 가스 계량기. 그래서 여러분들 가스 계량기는 아파트는 보통 어디에 많이 있는가 하면 저기에 많잖아요. 여러분들 용어로 뒷베란다. 발코니 쪽이죠. 네. 그쪽에 보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가스 계량기 보시면 하기하고 일정 거리를 이격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2m 이상 이격시켜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집에 하기가 바로 가스레인지가 하기인 거예요. 가스레인지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잖아요. 가스 계량기하고. 그래서 몇 m 이상? 2m입니다. 기억. 하기는 나오면
가스는 무조건 2m 이격시킨다는 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 정리해 두시면서 거기 안전 기준을 봐두세요. 2번, 4번. 설치 위치의 4번. 설치 높이는 바다로부터 1.6m 이상 2m 수직 수평으로 설치해 주면 됩니다. 1.6에서 2m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왜 높은 곳에 설치하는가 이겁니다. 가스 계량기로부터 여러분들 가스레인지에 배관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가스배관을 연결해 줘야 돼. 그럼 계량기 쪽에서 내려와요. 아래쪽 선 하얀 구배를 해놨어요. 보통 그렇게 하기 위해서 높은 곳 설치해서 가스레인지보다 높이 설치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가스 배관 쪽에서는 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응축수가. 그럼 그것이 가스레인지 쪽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가스 불에 의해서 그 수증기로 증발이 되어버리고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전 기준에서 보시면 가스 계량기와 전기 계량기나 개폐하고 이격거리는 60입니다. 이거 암기하셔야 돼. 60. 시험에 자주 냅니다. 그래서 개폐기나 계량기하고는 60입니다. 그리고 거기 나오죠. 꼴뚜기나 그다음에 전기 전멸기, 전기 접속기. 전멸기는 이게 전멸기면 스위치. 전기를 껐다 켰다는 스위치가 뭐다? 전멸기고. 그다음에 전기 접속기체까지. 전기 접속기는 콘센트입니다. 전기 접속기가 전기 콘센트입니다. 전기 콘센트. 콘센트하고 이격거리는 30cm 이격시켜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0하고 30하고 꼭 구분을 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전기 접속기, 전기 전멸기 이런 거는 30이고요. 전기 개폐기, 전기 계량기, 개자가 들어가면 이거는 60입니다. 그래서 60은 6개장 개자가 들어갑니다. 6개. 그리고 절연 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하고 15cm 이상 이격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수치 가지고 시험 많이 냈어요. 그러면 하기는 2m고 안전과 관련되니까 수치를 많이 낸 겁니다. 안전과. 그래서 하기는 2m. 전기 개폐기나 계량기하고는 60. 전기 접속기나 전기 전멸기하고는 30. 그래서 그걸 정확히 구분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을 시험을 현재 많이 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에는 뭐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첫 과정이라서 뭐이 정도 기본을 하고, 다음 과정에는 1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거 이제 수업 나가고 이제 매일 정리 노트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슈, 지문 이슈로 해서 매일 정리 노트가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에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과정은 아파트부터 해서 처음부터 해서 다시 출발을 하면서 이제 조금 더 많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매일 정리 노트 매일 나갑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날 수업을 하고 정리 노트를 하나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매일 중요 부분을 암기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과정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